안녕하세요. 조리기능장 임성근입니다. 오늘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딱 보이시죠? 만능 후딱간장.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죠? 집에서 후딱간장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죠? 이제 만들지 말고요. 제가 만든 만능 후딱간장 그냥 구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잡채를 할 겁니다. 뭘로? 떡으로. 일명 떡잡채입니다. 이거 역시 딱 3분에서 4분이면 끝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이렇게 팬에다가 물을 조금 올려놨어요. 불 켜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밀떡이에요, 밀떡. 근데 밀떡을 우리가 잡채가 어떻죠? 얇잖아요, 당면이. 아, 잡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채가 섞인 거를 잡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떡을 다 썰었으면요. 바로 지금 이 물에다가 넣어서 떡을 말랑말랑하게 데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싹 넣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채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피망을 준비했는데요. 피망 어떻게 손질하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하면 요 안에 씨만 이렇게 싹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채를 이렇게 썰어주시는데요. 나는 이렇게 기술자니까 이렇게 썰은 거예요. 집에서 써실 때는 이렇게 속이 위로 올라오게. 그러면 더 잘 썰려요. 자, 지금 떡이 이렇게 끓고 있어요. 이제 말랑말랑해졌죠? 자, 물기를 쫙 빼주세요. 쫙! 양파도 똑같은 두께로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또 똑같이 채를 썰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식용유를 살짝 둘러주고요. 팬에다가 불을 좀 켜주세요. 네? 그 다음에 채소를 넣으세요, 그냥. 여기다가 채소 넣으세요. 떡도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후딱간장! 후딱간장 나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후딱간장으로 간만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3큰술 넣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에 취향에 맞게 맞추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자, 2큰술 볶아주시면 됩니다. 청경채 좀 딱 넣어주시고요. 여러 가지 채가 섞이니까 알록달록하게 이쁘죠? 이렇게 후딱간장으로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아주 간단하게 하시면 어우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담아볼게요. 사실 떡잡채 처음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얘는 여러 가지 채소가 다양하게 섞였기 때문에 입안에 씹는 식감도 정말 좋고요. 영양적으로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후딱간장만 있으면 이렇게 후딱 되니까 꼭 한번 해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음식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하세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물러가도 될까요? 물러갑니다. 고고고!